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이게 지질입니다. 어, 씨, 오바했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방금 뿌린 거 눈스프레이요, 눈스프레이.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묻지마 사건이죠. 네, 어제 참 새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이 발생하는 위치가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최근에 일어나면서 다시 뭐 호신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원래 저기 흉악 범죄가 일어나면은 호신용품들의 이제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허가증이 필요 없이 이제 그거 효과는 괜찮고 이런 것들 중 하나가 페퍼스프레이. 예, 한마디로 뭐 최루액이라든가 가스 분사기라든가 해가지고 저기 괴한한테 이렇게 칙 뿌려가지고 상대방을 행동 불능에 빠뜨린 다음에 도망가는 그런 역할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건데요. 요즘 그렇게 극성을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타입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향수라든가 이런 화장품 용도로 써야지. 이거를 괴한 퇴치용으로 쓰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압축가스가 들어있는 거가 이제 제가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네, 이놈이 다이소에서 얼마야? 1,500원을 주고 산 스노우 파리. 네, 눈 스프레이예요. 이 녀석의 사거리를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녀석을 신나게 일단 흔들어줍니다. 놀랍지 않나? 와우. 이게 약간 바람을 타면. 자, 전체적으로 보면, 170에서 2m 사이쯤에 이렇게 가장 많이 분사가 됐고요. 그리고 최대 멀리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서부터 보면은 최대한 2m 50까지는 나가는 편입니다. 갖고 바람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람의 영향이 있어도 한 2m 정도까지는 이렇게 넓게 분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괜찮구만. 분사 양이 되게 많고 그리고 멀리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런 펌프 액션 같은 경우에는 뿌려봤자 진짜 조금밖에 안 나갑니다. 보세요. 여기서 뿌려도 30cm 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끝에 있는 벽지까지도 제대로 날아가지를 못해요. 게다가 제가 옆에서 바람이라도 불면은 얘는 다 휘어버릴 겁니다. 계속 강풍 불어갖고 님들한테 날라오면 님들 눈알에 이 녀석이 다 침투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테스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최대 사거리가 이 정도라고 치면은 한 50cm도 안 되는 거리죠. 미친. 하여튼 이런 제품이 극성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훌륭한 거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일단 분사액을 만들어야 되겠죠? 바로 베트남 땡초. 네, 원산지가 베트남이고 월남고추라고도 많이 불린 것 같아요. 예전에 그거 술집에 갔는데 중화요리였거든요. 근데 저런 고추가 두세 개가 있었는데 그게 매운지 모르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었죠. 진짜 식당 고소할 뻔했습니다, 진짜. 와. 네, 믹서기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용 에탄올이고요. 에탄올의 역할은 과실주 같은 거 담그면 술을 담그잖아요. 그술 성분이 액기스를 뽑아내는데 그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 네, 베이비 오일을 써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카놀라유를 준비를 했어요. 집에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 하시죠, 뭐. 자, 이렇게 다섯 번을 부었고요. 녀석은 조심히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언제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소독용 엔탄올을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에탄올. 자꾸 엔탄올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씨. 엔타로 아둔. 엔타로 아둔.
미친. 네. 네, 약국에서 1,000원 주고 구매한 친구고요. 많이 할래. 어차피 짜내는 용도로 쓰일 거니까. 녀석이 충분히 담궈질 만한 정도? 이 정도 할까요? 좀 많은 것 같다. 몰라, 더 넣어. 와우. 총 8번 큰 술을 넣었네요. 큰 술이 아니라 작은 술이지, 사실. 약간 좀 걸쭉한 느낌이네요. 건더기 같은 것도 있고. 식용유의 용도는 일단 이게 거의 액체, 아니 수분이 아니라 거의 에탄올 성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휘발을 좀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휘발 그냥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기름을, 손에 기름 묻으면 잘 비눗물 하기 전에 잘안 닦이잖아요. 그래갖고 사람 피부에 이렇게 잘 점착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되는 거랍니다. 이 정도? 액상제를 만드는 거죠. 자, 녀석을 한 번에 딱 씌워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냅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 과정이죠. 스노우 거식인데, 일단은 이 녀석을 제가 사실 두 개로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네, 같은 녀석이고요. 녀석을 다 분사를 시킨 다음에 밑에다가 구멍을 하나 크게 타공을 했습니다. 한 8mm짜리였나? 이렇게 한 거고. 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 스프레이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를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지 쉬우니까. 네, 일반적인 압축가스 스프레이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둥이가 있고요.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용기라고도 하지. 아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내부의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설계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네, 이 뚜껑을 벗기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걸 그린 거고. 그리고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스트로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가운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부터 휘어가지고 이쪽 구석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물기가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잔류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용액이 다 끝까지 꽉차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이쯤? 이쯤은 에바다. 이거보단 좀 많을 거예요. 이 안쪽에다가 어떤 가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렇게 됐고 이 친구들이 분사액이죠. 액이 될 거고 이쪽에 빈 공간이 아니에요. 네, 빈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는 압축된 가스 형태의 머시기가 들어있죠. 뭐 LPG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너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압축된 가스가 뭐 하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팽창을 하려고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겠죠. 하지만은 뭐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고는 있지만 뭐 육안으로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겠죠. 여기 손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꾹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쪽에 있어 다 닫혀 있었던 게 밸브가 열리게 되고 이제 밀어내던 공기가 이렇게 밀고 있었죠. 이 용액을 밀어내가지고 이 빨대 안으로 이렇게 위로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돼서 이 압축된 공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용액을 뱉어낼 정도의 압력이 가해져 있는 상태고 네, 수위가 계속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계속 밀어내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돼서 녀석은 뭐 이런 식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저는 녀석의 아래를 구멍을 뚫은 다음에 용액을 여기로 넣고, 그다음에 이쪽을 밀봉을 시켜가지고 압축된 공기 및 가스를 넣을 건데, 네, 짜자잔, 미친,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자전거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네, 타이어가 아니라 자전거 타이어 내부에 있는 튜브죠, 튜브. 자전거 보호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사장님, 제가 쓸 데가 있어서 그런데 펑크난 튜브 같은 거 혹시 버리는 거 있습니까? 했더니 네, 가로수다가 걸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져가라고.
여튼 이쯤에서 녀석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죠. 네. 여튼 이건 돈 주고 구한 게 아니에요. 으차. 녀석을 이렇게 잘랐고요. 자, 이거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아답터도 하나 사왔습니다. 이것도 자전거 가게에서 그냥 아저씨한테 튜브만 그냥 뺏어오기 좀 미안해가지고 혹시 이거 있냐고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1,000원이라고 하네요. 뭐 인터넷에서는 훨씬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제가 또 뭐 기다리거나 또 배송료도 붙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주고 사왔죠. 그 다음에 다이소를 가가지고 이거를 사려고 갔는데 아니 글쎄 이걸 두 개에 1,000원을 팔더라고요. 모쪼록 녀석을 조립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자, 이거는 이거예요. 이 너트는 셋 프레임이랑 튜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여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넣고, 이름은 잘 몰라요. 자전거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녀석을 이렇게 씌울 거예요. 빙글빙글. 어디 보자. 네, 이쪽으로 공기가 잘 들어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고무잖아요. 약간 고무를 약간 구겨 넣어가지고 양쪽에다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망했다.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 님들 망했어요. 오, 잘 나올 수 있겠네. 오, 됐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오, 씨. 자, 10년간 됐네. 짜자잔. 산 지 좀 된 건데, 이제 쓰게 되네요. 주제랑 경화지 혼합비가 1:1로 하시면 된대요.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몇 미리, 몇 미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1:1. 좋아. 아끼지 말고 다 뿌려버리도록 합시다. 이런 거 아껴서 뭐 했습니까? 짜줍시다. 자, 이렇게 짰죠. 자, 이번에는 하얀색인 것 같네요. 그럼 섞으면 회색이 되겠는걸? 이렇게 해주고 후딱 버려요. 자, 그리고 녀석을 미친 듯이 섞어주도록 합니다. 자, 쉘게. 야, 이거 용기 잘못 선택했나? 자, 바르도록 합시다. 일단은, 와우. 이렇게 모가지에다가 좀 발라주세요. 자, 녀석을 쉐끼쉐끼. 으차. 네, 일단 주변을 약간은 성형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묻어나온 친구들은 닦을 수 있을 때 굳기 전에 이렇게 훔쳐내도록 하고. 녀석이 침식합니다. 들어가지 마. 자, 물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오, 괜찮은데? 손에 안 묻고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미처 예쁘게 못한 표면을 이렇게 예쁘게 성형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님들 잠깐 외출하는 동안 어느 정도 조금만 굳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인데, 자, 이 가스 주입구의 원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입을 물려가지고 공기를 넣게 되면요, 이 중간 지점에 튜브, 이게 무시구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중간 지점에 빵꾸가 하나 나 있는데 그 빵꾸 사이로 공기가 나와서 이쪽으로 축 주입이 된 다음에 공기 주입이 끝나게 되면은 고무가 다시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구멍을 메꿔서 공기가 다시 역류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네, 끝까지 넘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뭐야 나중에. 자, 이렇게 낄 때는 이렇게 그냥 껴지죠. 그리고 뒤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조여줍니다. 안쪽으로 딱 공기가 들어간 게 느껴졌어. 이 안에 공기가 찼는지 한번 발사해 보도록 할까요? 셋, 둘, 하나. 오, 대박.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공기를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작동을 하는 것 같다는 게 결론이 났네요. 님들, 아까랑 똑같이 여기가 0cm서부터 앞쪽에 한 3m 넘게 이렇게 다시 아까처럼 다시 뽑아놨고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물을 한 60 넣었었죠. 60을 넣은 거를 녀석에다가 끼고 이렇게 조여주고, 이 새끼야 혹시 모르니 이렇게 끝까지 돌려봅니다. 그렇게 하고 공기를 좀 넣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부들부들 된 다섯 번. 야, 이거 힘들다. 부들부들 거리네, 이거. 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어이, 기대된다. 풀로 끝까지 눌러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오, 야, 대박. 이야. 한 5초? 몇 초 정도인지 내가 나중에 세볼게요. 야, 이거. 물건인데, 물건. 네, 아까 그거 뭐냐, 스노우 자체를 쐈을 때는 이게 그 가벼운, 그러니까 거품이어가지고 이게 멀리 못 날아갔었던 것 같은데, 야, 여기까지 왔어. 3m 30cm. 이게 30이니까 한 50cm. 야, 이거 잘하면 한 3m 50cm까지도 이렇게 날아가는 훌륭한 무기가 되겠는데? 이야, 새끼, 대박인데. 네, 이 녀석들을 이제 한번 도색을 하려고 400방짜리 사포로 이렇게 갈아내 가지고 표면을 약간 이렇게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거친 표면이 있어야지 이게 라카 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달라붙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위쪽이랑 아래쪽에는 이렇게 칠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킹을 잘 했도록 했고요. 망했습니다. 돼지바가 돼버렸네. 이런 X가. 와, 이거 그 떨어뜨려가지고 주변에 막 흙물에 막 묻었었잖아요. 갖고 바로 물로 씻은 다음에 사포질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모든 검정색 칠이랑 안쪽에 있는 칠까지 다 벗겨냈습니다. 이런 미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냄새도 냄새고 손도 엄청 많이 묻었었는데 지금은 좀 낫네. 이거 묻은 거야. 이거 저 많이야. 말린 지가 제가 그거 뭐냐 한 이틀 정도 지나간 거여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식을 제거를 합니다. 이 자식 저리 꺼져. 그냥 무식하게 뿌려버렸더니 이렇게 됩니다. 어허. 자, 안쪽에 마스킹 한 대는 안 묻었네요. 당연한 거지만. 자, 이렇게 됐고 녀석을 끼고. 네, 이렇게 해서 페퍼 스프레이를 완성했습니다. 후, 깔끔하구만.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다. 안쪽에 무슨 뭐 마킹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요? 뭐 이렇게 뭐 후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심심하니까 문구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딱히 뭐 제가 테이프라 아니 뭐야 스티커 같은 걸 준비한 게 아니어가지고 혹시 스티커로 뭐 저 뭐 해골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붙여놓으면 따이겠네요.
여튼 네, 제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모르겠네. 그냥 둥글게 하도록 합시다. 몰라. 그냥 대충 했어요. 멍청이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칼등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짜자잔. 이렇게 떼는 겁니다. 와, 삐뚤어졌나? 아이, 몰라. 자, 이렇게 해서 녀석을 데코레이션까지 끝났군요. 뭐 유성펜으로 한 거니까 엔간하에서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켰는데 이제 녀석을 한번 엑기스만 이제 짜내도록 해야 되겠죠? 냄새. 대박. 아, 뒤지겠다 이거. 에탄올이랑 섞으니까 이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매운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 이거. 어우, 징그러. 이게 진짜 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눈에 한 방울 튀면 니들 순절 순져. 자, 네, 이렇게 하면 알아서 기름이 다, 아, 기름이 아니라 뭐야? 우리 악마의 거시기가 이제 다 만들어지겠는데요? 이렇게 약간 도움이 되도록 살짝살짝 저어주면 잘 떨어지겠죠? 녀석은 저기서 용액을 배출하라고 합시다. 이제 확실히 이제 뒤쪽에 에폭시도 다 이제 완전 말랐거든요. 정말 돌덩이 같이 됐어. 이제 이 안쪽에다가 더 과감하게 가스를 압축시켜가지고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 녀석은 그냥 물입니다. 이번에는 60, 60. 원래 제품 설명이 있었던 대로 80까지 한번 다 넣어볼까요? 네, 님들. 아까 전에 80을 해가지고 사거리가, 저기 아래쪽까지밖에 안간 점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60. 네, 60ml. 그러니까 주사기 3번이 가장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실험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님들께서 이제 선물을 딱 줬는데, 이제 사용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잘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올바르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몇번 써보니까 60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60을 한번 다시 보여드려가지고 사거리가 잘 나오는지랑 그런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지방 하나테. 대박. 오늘의 프로젝트 여기서 끝! 요!